자, 선생님들, 명강의는 최고의 명강의가 뭡니까, 선생님? 휴강이죠. 두 번째 명강의는 빨리 끝나는 거예요. 여기서, 자,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.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,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? 시작.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.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. 요걸 패러디했어요.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. 읽어보시겠습니다. 시작.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.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들을 보지 못한다. 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자꾸 언제 가장 돈이 많이 나올까? 정태 언제가 좋을까? 이런 궁리하지 마시고 얘는 도대체 어느 문이 열렸을까? 그걸 봐주시면 이걸 자꾸 애쓰시면 근데 선생님들 윗몸 일으키기 제가 지금 100개 넘게 했거든요. 근데 윗몸 일으키기 처음부터 100개 되나요? 안 되거든요. 선생님들 몇개 하세요? 제가 이렇게 말랐는데 제가 108개 해요. 식스팩을 위해서? 아니고요. 제가 108개를 하는 이유는 요즘 아이들의 이 108가지 번뇌를 생각해서. 아침마다 새벽에 그래, 교사는 쓰레기통이야. 아이들의 우울, 아이들의 ADHD, 그 화를 풀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어디겠어요? 교실이거든요. 그 중에 대상 중에 가장 최고의 대상은 누구야? 선생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화를 받아주려면 윗몸 일으키기 연습하셔야 됩니다.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. 그래서 아이들과의 소통은 윗몸 일으키기다. 연습하면 108번도 할수 있지만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10번도 힘든 게 아이들과의 소통이다. 제가 명함 받으셨어요? 네. 제가 지금 휴직 중이고 그래서 집사람이 혼자 벌어서 삽니다. 명함을 드린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적절한 때 연락 주시면 제가 마누라한테 면이 좀 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